음악 가구들 즐기는 가이드 샘티 보승현입니다. 사운드코어에서 다인 오디오 컴퓨터 시리즈를 아마 영상으로는 처음 다루는 것 같아요. 뭐 리뷰를 여러 가지로 저도 이 제품 처음 출시됐을 때 한 2년 됐죠. 리뷰를 굉장히 모델별로 다 총 네 모델인데 다 살펴보고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유튜브로는 아마 처음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었고요. 다인 오디오에서도 이 제품은 이름 자체도 아예 All You Confidence라고 하고 다인 오디오 전체 라인업 중에 최상위 플래그십 라인업입니다. 다인 오디오가 저런 게 있죠. 스페셜티 제품들을 은근히 자주 만들어요. 그래서 플래그십 라인하고 상관없게 뭐 저런 거 있죠. 막 Consequence 또 뭐 Evidence 막 이런 거 장대 같은 큰 스피커들 워낙에 이런 그 슬림 바디 대부분 슬림 바디 이렇게 키가 큰 스피커들을 세로로 유닛을 늘어놓는 이런 방식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을 앞서가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만드는데 아주 능합니다. 그런 걸 아주 최적화시킨 그런 아까 스페셜티 모델 빼고 하나의 라인업으로 쭉 만든 최상위 라인업이 바로 컴피던스인데 다인 오디오의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도 조금 더 많은 특별한 어떤 어쿠스틱 그런 설계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그 이전 버전보다도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게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라인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2000 다인 오디오가 2016년쯤에 그 대대적인 R&D 센터를 만들죠. 그리고 주피터 랩이라고 해서 사실상 그 뭐 측정을 하는 뭐 그런 연구소, 그런 음향 측정 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상 그 큰 로봇이 쫙 이렇게 마이크가 거의 한 100개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반호형으로 쫙 마이크를 이렇게 스피커 앞에서 두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녹음을 해서 그렇게 잔향 측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낸 제품들이 그 이후에 2017년부터 막 쏟아집니다. 그게 이제 뭐 저희가 말하는 콘투어의 아이 시리즈도 그렇고 이버크도 그렇고 하여튼 그 중에 사실은 백미는 역시 컴피던스 시리즈였고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올유라고 부르는 그런 타이틀까지 만들었고 때마침 에소타 3가 나와서 그 이전에 컴피던스 시리즈 1, 2, 4가 있었던 그때부터 약 2004년인가 그랬으니까 16년 만에 만들어낸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다인 컴피던스가 굉장히 앞서갔어요. 2004년에 나온 스피커 치고는 꽤 한 10년 앞서간 그런 대단한 그런 M2M 구조 이런 걸 만들었었기 때문에 M2M하고 좀 다르죠. 가운데 트위터가 두 개가 있었으니까 그런 구조로 만든 그 스피커의 어떤 새로운 포맷을 제시했던 거를 꽤 일찌감치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스스로도 그걸 뛰어넘으려고 연구소를 만들고 드디어 컴피던스의 다음 버전을 만드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는 이제 뭐 20하고 50이 있는데 20, 30, 50, 60 총 네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인 오디오를 제가 종종 이제 스피커 군단이라고 표현하는 그 가장 세계에서 스피커 회사들이 많은 덴마크 출신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다인 오디오가 아닐까 싶은데 올해가 좀 있으면 이제 몇 년 지나면 50주년이 됩니다. 이제 77년에 만든 회사니까 뭐 여러 가지 숱한 유닛을 여러 우리가 아는 명기들의 자사 제품 외에도 납품을 해서 그렇게 해서 명성을 떨쳤던 회사답게 자사 스피커에는 좀 더 많은 공이 들어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 모델 중에 마침 준비된 20하고 50 사운드 코어에서 콘투어가 중간에 껴있긴 하지만 20하고 50을 중심으로 저 컴퓨터 시리즈를 좀 살펴볼 텐데 두 모델 중에 음악은 일단 50으로 50 소리를 더 들어보고 싶으실 분이 많을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들어볼 시간은 안 되고 50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다인 오디오의 새 컴퓨터 시리즈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대표할 수 있는 풀 레인지 내역을 갖고 있는 스피커 컴피던스 50으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또 얘기 이어갈게요. 음악 들어보시죠.
다인 오디오가 이 2004년 버전에서 그 컴퓨턴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낸 거는 이 상하 대칭, 가상 동축형으로 상하 대칭 구조로 만든 이 구조에서 일단 트위터를 전에 다인 C2C4는 트위터도 서로 마주보게 된 완전 좌우 이제 거울처럼 대칭이었는데 트위터 하나를 없애버렸어요. 트위터 하나를 가운데로 합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을까? 뭐 하여튼 그런 연구가 진행이 돼서 트위터 가운데 트위터를 하나로 통합시켰고 여전히 상하 대칭 30, 50, 60은 상하 대칭 아 30은 비대칭입니다. 50하고 60은 상하 대칭으로 그 다음에 20하고 30은 비대칭으로 만든 그런 배합이 돼 있는 새로운 컴퓨턴스 올류 컴퓨턴 시리즈가 나타났죠. 일단 20하고 30은 비대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전에 20은 컴퓨턴스 저 기존 컴퓨턴스로 저 비교하자면 컴퓨턴스 C1이 있었고 C2, C4 근데 C2, C4는 그 상하 대칭 구조로 한 트위터까지 대칭인 구조였고 C1 당연히 트위터와 미드베이스로 되어 있는 이런 투웨이 구조였는데 20이 이제 C1의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에 없었던 30이 생겨났어요. 30은 상하가 비대칭입니다. 미드레인지하고 베이스가 아래쪽에 있고 위쪽엔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만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전에 있던 다인 컴퓨터 시리즈하고 달라진 부분이고 50하고 60이 기존의 C2, C4를 그대로 계승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가 달라졌냐? 일단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원래 C2, C4가 그 이전에 다인 오디오나 다른 스피커들에서 없었던 어떤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던 거는 앞에 이만한 그 프론트 패널을 대가지고 옆엔 또 글라스 패널까지 되고 그래서 이만한
프론트 배프를 대가지고 거기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죠. 예를 들면은 그 상하 지향 각도를 계산해서 키가 큰, 그러니까 천장이 낮은 공간, 정확히 말하면 키가 큰 구조물의 이런 스피커의 특성을 특히 천정부의 그 저기 위에 그러니까 시청 공간의 상위 공간의 어떤 반사를 일으키는데 문제가 좀 있을까봐 서로 지향각을 다르게 조절했다는데 일단 큰 효과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새 버전에서는 좀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이노디오 이제 DDC라고 해서 다이노디오 다이렉티버티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죠. 아예 위쪽은 이렇게 골짜기처럼 위아래를 막았어요. 살짝 높이고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옆은 수평으로 튀어났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상하로는 일단 음향이 이렇게 어쿠스틱이 가는 거를 지나치게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게 그렇게 만들고 좌우로 좀 더 자연스럽게 퍼지는 그런 사운드 어쿠스틱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난 이전 버전보다 많은 부분들을 좀 강화시킨 게 이 앞에 구조가 이전 C2C폰 2004년 버전은 반듯한 그런 패널 위에다가 유닛을 이렇게 앉혀놨었는데 지금 막 굴곡이 생겨있죠. 옆에도 이만큼 파들어가고 뭔가 음향 회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이 퍼질 때 이렇게 옆에 걸리적거리면 음이 그걸 끼고 도는 현상, 음이 직선을 운동을 하지 않고 그 방향이 틀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런 연구들이 많죠. 모든 스피커 회사들은 그래서 막 슬림하게도 만들고 유닛 주변은 다 치워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걸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인 유닛의 어떤 특성 그런 것들 에너지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이 유닛 주변을 전부 다 이 저기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요. 소리가 다르죠 이게.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유닛 주변을 만들고 자세히 보면 서라운드 엣지 부분도 이거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좀 더 공진이나 기타 이 전후 진동 운동할 때 전후 그 진폭 운동을 할 때 좀 더 그 원활하게 좀 더 진폭을 크게 할 수도 있는 파워 핸들링을 크게 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을 거고요. 그런 디자인이 돼 있고 그게 바깥쪽 모습이고 아시겠지만 이 에소타 3 버전 3가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크고 뒤쪽에 이게 아마 이때부터 좀 그런 혁신이 좀 생기기 시작했을 텐데 2017년부터 제조된 그런 스피커들 중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것 중에 이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뒤쪽에 이런 공진을 감쇄시키거나 디퓨징을 시키는 유닛 모양의 어떤 구종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다인에서는 헥시스라는 그렇게 칭하는 그런 안쪽에 그런 디퓨징을 하는 유닛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유닛이라기보다 그런 구조물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유닛처럼 약간 동그랗고 이렇게 구형으로 생긴 그런 헥시스를 집어넣어서 앞에서 아무리 강한 힘을 내도 트위터가 그런 것들을 뒤쪽에서 공진을 없애주거나 링잉 현상이 안 생기게 그런 앞으로 나가는 음만 정확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구조물로 트위터를 제작을 했고요. 이 MSP도 그 다이노드 특유 그 마그네슘 실리카 게이트 이게 다이노디오 소리의 어떤 시그너처 같은 거죠. 굉장히 드라이브하기 힘든 두터운 플라스틱이죠. 그거를 뒤쪽에 전부 다 이 트위터도 그렇지만 미드레인지부터 여기 이게 미드레인지가 5.9인치 이게 지금 7인치 이렇죠. 그러니까 거의 6인치 7인치라고 부르는 데 있는 6인치 미드레인지 7인치 우퍼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트위터부터 미드레인지 우퍼 전 유닛이 전부 네오듐은 마그네틱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네오듐은 자석 시스템이죠. 전에는 C2C4는 그때는 페라이트를 이중으로 쓰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좀 더 강한 자력을 내는 그런 네오듐은 자석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이지 않는 안쪽에 보면 문드로프 네트워크 카페시터를 쓰고 네트워크에 뭐 제일 좋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케이블도 반대로 스노우라인 이런 케이블링도 신경을 많이 쓰는 뭐 네덜란드의 인프라를 다 끌어와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쪽 보면 뭐 20부터 전 모델이 전부 다 그
바닥 플레이트가 X자로 되어 있는 이런 새로운 구조물로 전체 이 키가 큰 슬림한 전체 구조를 지지하는 데 유리한 유닛의 반경을 넘어서는 이렇게 큰 이런 그 아웃리거를 둔 그런 바닥 플레이트를 X자 모양으로 만들어 놨고요. 뒤쪽에 단자도 전부 그 WBT 넥스젠 그 까만색하고 빨간색 섞인 거 그 단자를 쓰고 있고 전체 저기는 이 특히 50은 저 30, 50, 60은 아래쪽으로 다운 파일을 하는 포트를 아래쪽 바닥에 둔 이런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노디오의 이런 컴피던스 시리즈 최상위 라인업의 이런 구조는 좀 저 2004년 버전인 C2, C4, C1일 때도 그랬지만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짐작 못했던 혹은 다인의 기존 뭐 컨투어나 다른 시리즈에 익숙했던 분들은 조금 다인 기존 다인하고는 좀 스케일이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슬림한데 굉장히 큰 스피커 좌우폭이 큰 스피커의 스케일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인 C2 C4를 드라이브를 제대로 하게 되면 기존에도 그 거의 벽 전체 소리가 나오는 그러면서도 이 슬림한 바디의 특성을 살려서 굉장한 뒤쪽에 공간이 입체적으로 잘 떠오르는 그런 양쪽을 다 잡아낸 스케일과 어떤 입체감 그런 혁명이 있었던 게 다이노디오 컴피던스였는데 주피터 랩을 거친 이 신516 컴피던스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파워 핸들링이 커지고 좀 더 날렵해졌다고 할까요? 2004년 버전 C2 C4는 조금 미드 베이스가 좀 풍성한 느낌이 났었던 사실은 그런 사운드 어쿠스틱 특성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신형 올류 어쿠스틱 올류 컴피던스는 좀 더 타이트해졌습니다. 소리가 그 대부분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평 방향으로의 어떤 그 룸의 어쿠스틱 그 사운드 어쿠스틱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 특성이 좀 더 좋아졌죠. 당연히 옆을 이렇게 튀어놓은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에너지가 좀 더 큰 힘을 줘도 잘 견디게 오히려 막 너무 막 음이 쏟아지지 않고 좀 더 단정해져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덕분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그 다이노도 또 뒤쪽도 이렇게 슬림하게 이렇게 류트형으로 뒤로 만곡하게 되어 있는 그것도 이전에 각이졌던 이전 버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컴피던스 시리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어떤 사운드나 음악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스케일의 음악을 단정하게 이렇게 그리고 현장에 있는 느낌에 가장 가깝게 재생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특히 이 50, 60 같은 컴피던스의 상위 라인업들 제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먼저 들었던 일단 차이콥스 교향곡 6번 비창의 그 스케르초 같은 3막자 이게 쿠렌치스가 뮤지카 에테르날 지휘한 버전인데 이렇게 막 긴빈하고 빠른 속도로 갑자기 에너지가 끌어올랐다가 싹 가라앉는 이런 느낌도 있죠. 갑자기 그 짧은 진짜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크게 불어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어떤 연기 같은 느낌? 그런 아주 아찔한 순간을 잘 연출해 주는 게 바로 신형이 구형에서는 없었던 구형에서는 좀 이 정도까지 아니었던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된 부분입니다. 아주 호쾌하고 다이나믹하기도 하지만 순간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판타지 같은 걸 그려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빅밴드 재즈, 그 GRP 올스타가 연주하는 블루트레인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MSP가 제대로 드라이브 됐을 때 그 탄력 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 참고로 앰프는 그 마스터 사운드 지난번에도 한번 소스 포인트 10 시청 리뷰할 때 이 마스터 사운드의 제미니로 시청을 했는데 웬만한 TR앰프가 이런 소리를 내려면은 TR앰프 중에서 다이노드 컴피넌 소리를 이렇게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앰프들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진공관 앰프가 오히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베이스가 잘 나옵니다. 물론 이 양감이나 파운드링을 더 크게 하려면 출력이 더 높아지거나 모노블록을 쓰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주 좋아. 이게 50W로 제가 알고 있는데 KT-50 4개로 아주 드라이브를 잘 했는데 일단 그런 빅밴드 사운드를 아주 꽉 찬 소리로 하지만 이렇게 공진으로 이렇게 빈 공간을 웅 소리로 채우는 그런 꽉 찬 게 아니라
밀도 있게 전체 무대를 채우는 그런 빅밴드 사운드, 블루트레인. 아주 그 사운드적 쾌감이 있는 그런 아주 연주였어요. 특히 이 미드 베이스가 이렇게 꽉 채워주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펑퍼짐한, 이렇게 밀도가 낮은 채로 채워지는 거하고 좀 다르게 꽉 밀도 있게 채워주는 그런 미드 베이스.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게 사실 다인 오디오의 어떤 MSP 소리가 내주는 정수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지금 컴피넌 시리즈가 유일하게 다른 제품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제일 큰 특징은 사실은 에소타 3에 있다고 할수 있을 거예요. 이전 2에서도 발전을 했지만 핵시스 시스템 뒤쪽에 공진을 흡수하는 그런 구조물을 갖춘 그런 에소타 3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금속으로 만든 트위터와 패브릭으로 만든 트위터의 장점을 잘 섞은, 바꿔 말하면 질감도 이렇게 우툴투툴한 느낌을 연주해서 잘 살려주면서도 빠른 진동에서도 이런 에너지가 약화되지 않는 그런 두 개를 다 잘할 수 있는 게 에소타 3입니다. 그래서 저 팻메스니하고 찰리 헤이든이 연주하는 문이죠. 하시 미스트레스. 그 곡을 들어보면 팻메스니 기타가 진짜 저희가 잘 아는 왜 벨륨 트위터 같은 그런 아주 잔떨림에 능한, 그게 아주 강화돼서 귀를 피곤하게 할지라도 금속 트위터에서 제일 잘하는 아주 잔떨림, 그런 장점을 질감 있게 끌어낸다는, 그러니까 양수 집병적이라고 해서 그 금속과 패브릭을 동시에 제가 장점을 살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타 소리가 들린다는 게 팻메스니의 기타. 그러니까 잘게 떨리면서 이 잔향이 아주 부드럽게, 아주 감촉이 좋게 사라지는, 하지만 짧게 끊어지지 않고 굉장히 오히려 고역에서는 미드레인지하고 베이스, 낮은 미드레인지와 베이스를 원래 음원에 없는 펑퍼짐한 느낌을 아주 아주 잘 타이트하게 잡아내는 게 아래쪽 대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역은 오히려 확산을 되게 좋게, 음원에 있는 그 음원을 그대로 너무 왜소해지지 않게 잘 들려준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기타 소리가 푸른빛이 돌 정도로,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느낌이 가죠. 무슨 색깔이 느껴진다고 하는, 그게 그냥 막연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떨리는 음은 실제 아티스트가 연주한, 본인이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연주의 스타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음색 이런 게 나타나면서 색깔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푸른빛이 도는 팻메스니 기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찰리 헤이든의 그 베이스 소리도 뒤쪽에서 아주 뭉게뭉게, 하지만 굉장히 해상도가 좋게, 그렇게 원래 연주하는 사람이 그 베이스에서 저 떨리는 공진 외에는 그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그 위에 더해진, 그건 이제 왜곡이라고 하죠. 그런 공진이 없는 채로의 찰리 헤이든의 베이스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자, 다인 오디오의 컨피던스는 제가 늘 2004년 버전을 일단 예를 들었을 때도 항상 그 가격대에서 베스트로 추천하던 스피커들이었는데, 지금은 중고시장에서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형들의 가격이 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그 소리를 대체할 수 있는 스피커들이 많지 않고, 다행히 기존의 C2C4에서는 발전한 소리, 조금 더 전에 없던 그런 에스타 3와 좀더 강화된 네트워크와 그런 MSP, DDC 기반 네트워크, 저 MSP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리고 좀더이 입체감이 좀더 많이 살아난 그런 다인 오디오 컴피던스를 들을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20, 30, 50, 60 이런 제품들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앰프가 중요한데 이 마스터 사운드 같은 앰프로도 아주 드라이브를 잘한다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 사운드 코어에 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들어볼 수 있는 데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인 오디오 컴피던스를 리뷰를 쓸 일에 영상으로 처음으로 다뤄본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다루니까 음악도 같이 들어볼 수 있고 좋았죠.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